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피읍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된 피읍대 교육이사 차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요, 워터풀 컬렉션을 활용한 언더더지 워터풀이라는 아트를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제 손에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사용할 컬러를 보자면 워터풀 9번 브라운, 11번 터콰이즈, 12번 오션, 그리고 스탠다드 화이트, 그리고 글리터가 또 들어가요. 디아몽,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젤 스타터 이용해서 한번 꼼꼼히 닦아주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는 거는 오즈 베이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넣으실게요. 자, 그러면 마블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마블 할 때는 C1 미니 오벌 브러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블을 할 때 슬림 빌더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 큐티클 부분이 두껍게 되면은 나중에 리프팅이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마블이 들어갈 곳에만 슬림 빌더를 발라주시면 되세요. 굳이 저기 끝까지 다 안 바르셔도 돼요. 저는 여기 프렌치 라인에만 마블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만 슬림 빌더로 도포할 거고요. 두께감이 많이 안 생기도록 슬림 빌더는 그냥 얇게 깔아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슬림 빌더 도포하고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탠다드 화이트를 이렇게 묻혀주세요. 저는 여기서부터 파도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살짝 흔들어주시고 브러쉬 한번 닦고 싹 퍼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결자국이 남아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파도가 완성이 돼요. 얘는 끝까지 내려가지 말고 브러쉬를 이렇게 살짝 빼세요. 자, 그 다음에 브러쉬 한번 닦고 이쪽을 이렇게 그냥 만져주시면 얘네가 터치가 된 곳에는 더 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퍼뜨리고 싶다 하시면 더 만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좀 묻은 곳에도 이 미니 오벌 브러쉬 이용해서 닦아내면 되게 좋습니다. 자, 요 정도 퍼졌으면 된 것 같아요. 경화할게요. 자, 한 번 더 슬림 빌더. 계속 슬림 빌더 이용해서 마블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소량만 이용해서 도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 컬러를 올릴 겁니다. 보통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초록빛을 띠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흰색 부분이랑 가까운 곳에는 오션을 떨어뜨리고 더 프리지로 올수록 터콰이즈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경계 부분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워터풀 브라운으로 해줬어요. 바다를 약간 드론을 띄워서 보면은 약간 이런 바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브라운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 경화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만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화이트가 조금 많이 가려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위에 화이트를 한 번 더 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슬림밀도 한 번 더. 이때는 처음에 했던 것보다 스탠다드 화이트의 양을 좀더 적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밑에 했던 마블들을 안 가리니까. 그래서 조금 화이트가 가려진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선명하죠? 자, 이렇게 원하는 만큼 퍼졌으면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넣으실게요. 사이드 아트로 자개가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디아마하고 경화하지 않고 이렇게 호일과 자개를 올려줄 거고요. 호일은 좀 날리니까 밑에다가 물티슈나 페이퍼 타월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개는 지금 제가 구매한 거는 이게 좀 큰 자개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부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퍼 타월에다가 놨고요. 페이퍼 타월을 덮고 저는 요걸로 이렇게 하고 한번 확인하고 아직 덜 부서졌다 하면 다시 잘 부서준 다음에 자, 지금 디아몬 경화 안 했어요. 여기에다가 바로 호일을 먼저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자개를 콕콕콕 사이사이에 또 올려주세요. 경화할게요. 얘는 지금 자개가 조금 도톰하니까 EXT 빌더 젤로 오버레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요철이 좀 있다 싶으면은 EXT 빌더 젤 사용하시면 되고 그냥 컬러 젤 일반적으로 빠르게 오버레이 하실 때는 슬림 빌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XT 빌더 이용해서 한 번에 여러 번 올릴 필요도 없어요. 한 번에. 이렇게 하면서 또 눈선 같이 맞춰주고 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할게요. 오버레이 한 번에 끝났으니까 바로 어딕션 탑. 경화.
워터풀 2번 오렌지, 워터풀 6번 퍼플, 워터풀 7번 핑크,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워터풀 11, 12 터콰이즈 오션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손톱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 미니오버를 사용을 할 거고요. 조금 바디가 넓으신 분들은 롱스케어 브러쉬 사용하시면 더 편해요. 이렇게 몇번 그냥 했는데 쓱쓱쓱 넣을게요. 한 번 더. 중간중간에 브러쉬 닦아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미니어볼로 하니까 여기 큐티클 부분도 다 꼼꼼하게 채울 수가 있거든요. 사이드에 묻은 거는 또 미니어볼로 닦아내고, 경화. 어딕션 베이스 소량 응용해서 하나만 해주겠습니다. 경화. 여기 두가사리 올린 부분에만 슬림 빌더로 요철 정리. 그리고 얘네가 좀 떠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꿔주고 경화. 하고 전체적으로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 아까는 해안가를 엮었는데, 얘는 이제 바다 속이거든요. 어, 바다 속, 인어공주 색깔. 짠! 끝났습니다. 이렇게. 짠.